Go Billiards, fighting!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당구연맹의 몇이시죠? 저 지금 현재 4위. 현재 4위. 국내 무려 4위인 한지훈 선수. 예. 안녕하세요. 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기의 장단점과 성격. 성격? 뭐 이런 거. 아, 제 성격은 좀, 좀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고요. 그리고 장단점은, 장점은 특기, 당구, 당구 특기, 빼고 당구. 당구 빼고 당구 빼고 특기요? 없는 것 같은데? 좋아하는 취미? 취미도 당구겠죠? 아, 취미는 책 읽는 거예요. 요새 아니면 유튜브. 그래요? 네. 좋아하는 이상형은? 이상형? 이상형은? 이상형까지 말해요. 아, 없으면 말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이상형은 일단 키 크신 분? 아, 오케이. 네. 수가. 방금은 넣어치기 없었나요? 어, 넣어치기 왜 이쪽 거요? 네. 이쪽 넣어치기요? 네. 없었나요? 있었을 것 같네요. 아, 전 아직 구멍을 잘 몰라서. 방금은 뭐 해도 돼요? 네. 선. 어, 그럼요. 이렇게 해설위원이신데. 길게 해줄 것 같네요. 주의할 점은. 키스만 유효해가지고 그냥 정확하게만 쳐놓으면은. 근데 앞돌리기 치셨네. 인천 각설이님이 저희들만 저희들의 목소리만 들어도 좋다. 어? 목소리만? 네, 한지훈 선수가 성격이 너무 귀여워요. 아니에요. 쑥스럽네요. 쑥스러운 거 치고 말해도 되게 잘해요, 또. 근데 좀 특이한 거 같아. 한지훈 선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저 진짜 역전당해가지고 중간에. 와, 이거 큰일 났다. 아, 저도 큰일 난 줄 알았어요. 방송 사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꽃보민, 보민이 언니랑 게임을 몇 번 해봤죠, 우리 몇 번. 몇 번 안 해봤어. 두 번인가? 두 번인가? 오늘이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일 거. 아, 네네. 깜짝 놀랐죠, 그래도. 네, 저번보다 진짜 완전 기본공도 실수 거의 안 하고. 부산이 결하니 야구팀 뭐 한준 선수는 저는 야구도 잘 몰라서 아예 모르죠. 그럼 네. 두산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두산 이겨라. 두산 화이팅. 두산 화이팅. 부끄러움이 많으신데 아니 아니 좀 많이 19살 때 18살 때는 정말 애기 애기 했는데 지금 20살 성인이 되고서부터는 조금 말도 조금 있어지고 네, 성인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9이닝 1대1? 나 목소리 좀 낮추겠습니다.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9이닝 1대1. 내가 깜짝 놀랐다. 한지훈 선수 이거 오늘 내 딱 경기 분위기 보니까 오늘 안 끝날 수도 있겠는데요?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까? 네.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저희는 이따 퇴근하니까 혼자 공부하세요. 이게 이렇게? 아... 한준 선수도 올해 지금 거의 올해 들어서 시합이 한 번도 없었죠, 아직? 네. 예,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 달에 이제 시합이 첫 번째 양구 시합이 있죠. 시합 네. 준비는 6월 말에 양구에서 네, 시합 준비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 네, 열심히 연습하고. 네. 네. 열심히 연습하고. 네. 네. 게임도 많이 치고. 네, 첫 번째 시합. 원래 첫 번째 시합 시즌 초에 좀 떨리지 않나요? 뭐 그런 경험 아직 많지는 않지만.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아, 모든 시합이 거? 다 떨리는 것 같아요. 한지훈 선수가 지금 전국 시합을 입상을 하면서 다닌 게 작년? 재작년 후반기부터인가? 네, 딱 두 번 있어요. 재작년부터 그죠? 실력이 확 늘어가지고 재작년? 작년에 완전히 진짜 두각을 나타냈고 네. 그죠? 그러니까 재작년 2018년 같은 경우는 한지훈 선수라는 친구가 있다는 걸 알린 시기고 19년 같은 경우는 한지훈 선수가 정상급에 같이 올라간 시기고 내 생각에는 19년 말까지만 네. 해도 네. 저를 알리는 시기? 알리는 시기? 그래도 정상급에 들어갔죠. 왜냐면 지금 미국 버벤 오픈에서 무려 테레상 크로페나우어 선수 세계 1위를 꺾으면서 우승을 해버린 국제대회에서 네. 우승을 한 완전 대박. 네, 거의 최초의 대한민국 여자 선수가 아닌가 싶은데 네, 실감이 네. 안 나요, 아직도. 아직도 실감이 안 나죠? 네.
아쉽게도 그때 뭐 공중파 방송이 있고 그런 건 아닌데 지금은 당구 인기가 워낙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그런 시합에서 전 세계인 앞에서 한지훈 선수가 경기를 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올해는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는 해야 돼야 되지 않을까? 목표를 세계 아, 최고의 선수로. 최고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인데 그죠? 아 네. 맞잖아요.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인 건 맞죠. 네. 전 세계에 한지훈 선수를 상대해서 나는 한지훈 선수보다 잘 친다고 말할 수 있는 여자 선수가 감히 별로 없어요. 네. 물론 수롱피아비 선수가 객관적으로 내가 보기엔 아직 전력이 다 앞서고 네, 테레사 코르페나와 선수가 앞섰는데 네. 경기에서 한지훈 선수를 감히 뭐 쉽게 이기겠다는 그런 선수는 세상에 아무도 없으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 한지훈 선수는 10대다. 이게 또 엄청난 거. 저 20대예요. 만으로 국제화 시대. 아, 만 국제화 시대라고. 아, 만 10대예요. 그렇지, 맞아요. 10대의 나이. 아직 10대예요. 네. 저. 당구 어떻게 배우게 됐나요? 물어보신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네. 4학년이었거든요. 그때가 10월달인가 11월달이었는데 그때 아빠 따라서 당구장에 갔다가 그 사장님이 프로 당구 선수였어요. 네. 임상열 네. 프로님이라고. 네. 네, 근데 그분한테 갑자기 너 한번 당구를 쳐보지 않겠니? 네. 이렇게 돼가지고 흔쾌히 오케이 했어? 한 며칠 고민을 하다가 고민을 했어? 네. 초등학교 4학년 때? 아 제가 고민한 건 아니고 부모님이 고민한 거죠. 한지훈 선수 아무것도 뭐가 아니 있었어 그냥? 네. 그래서. 뭐지? 당구가 뭐지? 약간 이랬던 시절이라서 그래가지고 며칠 고민을 하시다가 한번 쳐봐라 배우게 해봐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배웠는데 자세 배우고 한지훈 선수는 그때 오케이 배우러 해서 무조건 그냥 갔어 오케이 하고? 네 제가 호기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뭐 이것저것 하는 거 좋아했어가지고 당구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처음에 할 때 힘든 거 그런 건 없었고? 재밌었어요? 어땠어요? 처음에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힘들었다고? 아 자세 재미를 느끼진 못했고? 그냥 일단 가서 스트롬 연습만 하고 공 한 개 가지고 굴리니까 한 거의 한 달인가 두 달 동안 그것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가기 싫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고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기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진짜? 그 선생님이 막 혼나고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안 날 때까지 쳐야겠다 약간 이런 오기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울기도 많이 울었죠. 울기도 울고? 근데 많이 혼났어요. 아, 혼나서? 네. 그 눈물이 오늘의 한지우 선수를 있게 했구나. 네, 맞아요. 한지훈 선수도 사구 쳤었나요? 사구는 거의 안 쳤던 것 같아요. 거의 안 치고 네. 기본적으로 다이렉트 치는 법만 배우고 네, 중대에서 3구로 롱쿠션 연습을 많이 롱쿠션 했어요. 롱쿠션 잘했네. 하도에 그 줄판 있잖아요. 그게 판으로 돼 있었는데 6줄이잖아요.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치고 가야 됐어요, 집에. 야 롱쿠션을. 선생님이 좋았네. 코코팡. 별로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집에서 한지수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코코코 귀여운 거 젤리 막 뭔가 자기, 잘 어울려서 사왔어요. 자기 닮은 귀여운 감사합니다. 젤리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집에 피트병 몇 개 있어요. 아 TMI였나? 한지수 선수는 자신 있는 공이 제일 자신 있는 공이 뭡니까? 제일 자신 있는 공은 너무 많아갖고 고민돼. 아니. 아, 그럼 일단 그부터 물어. 제일 자신 없는 공. 아, 제일 자신 없는 공은. 야. 저는. 리버스. 리버스 위에고. 리버스가. 그 돌려야 돼. 약간 대회전식으로 돌려야 되는 리버스가 약간 힘이 부족해가지고 일자각에서요. 그런 공을 잘 못 쳐요. 근데 그거는 뭐 누구나 못 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일자로 있고 수가 이렇게 이족과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이렇게 리버스를 친다 네네. 일자가 이거는 본인만 네, 전부 다 어려운 것 같은데 거의 알겠습니다. 자신 없는 공이 별로 없다. 아 아니에요. 아 자신 일단 자신이 없어도 자신감을 가지고 치는 거죠. 아, 맞아 있다 생각하고 맞아 있다 생각하고 자신감 그러면은 있게 그러면은 어떻게든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